자, 특산물. 어, 근데 나는 이거 많이 안 갈릴 것 같아. 그래. 아, 그래? 어, 나는. 그래? 어. 어때요? 갈릴 것 같은데요? 그래? 네. 안 갈릴 것 같은데, 나는. 아, 왜냐면 이거는 어찌됐건 음식에 대한 호불호를 그치, 취향이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취향. 아마 네. 대부분의 맛있는 음식이 나올 텐데, 뭘도 좋아하냐, 이 느낌으로. 그치. 그럴 것 같아요. 가봅시다. 아, 이거는 대게로 가야죠. 호두과자를 대게에 비비기는 좀 그렇지 않나? 왜냐면 그 대게 또 그 눈탱이가 아, 장난이 아닙니다. 네, 또 호두과자는 좀 정직하죠? 그렇죠. 네. 고정유님이 이제 대게 얘기만 이제 눈탱이 얘기를 이제 쫙 풀어주시거든요. 아, 그때 이제 개맞았다고. 아, 근데 사실 우리가 오리지널로 본다고 봤을 때는 대게죠. 근데 이거 대게가 아니라 홍게 아니야? 이거 홍게 같은데? 아, 홍게 같은데? 주원 형이 산다고 했었던 그 홍게? 어. 근데 진짜 근데 그 대게 샀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니요. 대게철에 계속 지나가서 네. 지금 대게철 아니에요? 몰라요. 네. 그 대게철이 한 5년 지나갔어요. 네. 아니 그때 나 히든볼 처음 들어왔을 때요. 그거 한 3년 됐나? 그래도 대게죠. 아, 네, 호두과자보다는 그래. 네. 네. 아무래도 좀 헤비한 그 어떤 좀 네. 고급 이런 게 있으니까 장충동 족발이랑 의정부 부대찌개. 근데 장충동 족발 진짜 그 장충동에서 먹으면 맛있어요? 나는 아니요. 소신 발언. 네. 저는 쏘쏘. 별 차이 없다. 거기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원조라고 부르짖는 그 몇몇 업장들이 있어요. 네. 근데 가보면 아, 개인적으로는 거기보다 다른 데 맛있는 족발이 저는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냥 아, 딴 지역에 유명한 족발집이 있어요. 몇몇 아, 군데, 그래. 뭐 영동, 오히려. 뭐 성수, 뭐 여러 군데가 있어. 근데 저는 부대찌개는 조금 달랐거든요. 가서 먹었을 때. 아. 이 스타일이 또 있더라고요. 오뎅집 같이 이 그 의정부 부대찌개도 스타일이 좀 있고 또 송탄 부대찌개가 약간 또 다르고. 그 평택 쪽도 어, 네. 있고. 살살 조금씩 달라. 약간 맑은 스타일도 있고 되게 찐덕한 스타일도 있고 형이 또 의정부 좀 그 가까이 많이 살았었잖아. 저 많이 갔어요. 네. 많이 갔는데 저는 그래도 의정부 그 부대찌개 거리에서 먹는 오뎅 식당에서 먹는 부대찌개는 어.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어, 맞아 좀 달라요. 네. 저는 둘 중에 뭐 무슨 음식을 좋아하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족발을 택할 텐데. 나도. 장충동과 의정부라고 하면 저는 의정부로 갑니다. 나도. 네. 딱 저, 나도 딱 딱 그 그 말이에요. 그 말이요? 네, 그겁니다. 네, 그겁니다. 아니, 네, 형, 네, 제가 궁금한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그겁니다. 이런 거, 이런 거, 그, 본인이 일부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즉석에 이렇게 탁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 그걸 어떻게 준비합니까? 제 롤모델이에요. 네, 롤모델이에요. 네. 난 오늘 기점으로 확실해졌어. 네네. 네. 아, 곰탕런에 이어서. 곰탕런에 이어서. 아니, 지금까지는 그냥, 아, 근데 주원이 형 같은 저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확실해졌습니다. 롤모델이에요. 네. 의정부. 의정부. 갑시다. 네. 가자미식혜? 야 이게 강원 쪽에서 유명하구나. 아, 저게 뭐야? 가자미 뭐 회 같은 저 거예요? 저 좋아하는 사람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네. 그 김치 안에 네. 김치를 김장을 담글 때 네. 굴이나 생선 같은 걸 박아놔요. 아, 네. 그러면 발효되면서 그 생선들이 익어. 그 맛에 선어지, 선어. 산도에 익은 그 숙성된 맛이 있는데 개인적인 어떤 그 하나의 의견을 드리자면 가자미 식혜는 저는 잘 먹어요. 그리고 주원 형이 또 저런 간제미 무침이나 이런 걸도 먹는데 맞아. 저거는 못 먹는 분들은 못 먹어요. 못 먹어. 왜? 어떤? 그러니까 저 특유의 식감과 이게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칠맛인데 아닌 사람들은 비릿하다고 얘기해. 아~ 비릿하진 않는데. 사실 비릿하지 않거든. 어.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안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밀면은 아주 대중적인 음식이라고 아니, 봐요. 저거는 내가 봤을 때 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호불호 그렇게 크게 안 갈릴 것 같아. 근데 밀면이 별맛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내가 부산에서 밀면이 하도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집 몇 개 있잖아. 내가 여기 시험부로 갔다가 먹어본 적이 있는데 맛있어. 근데 여기까지 와서 먹을 맛인가? 별맛 아니야. 라는 맛이었어. 내가 최근에 부산 언제 갔더라? 아 그때 뭐 친구랑 대마도 갈 때인가? 부산에서 배 타고 가야 돼가지고 가서 나는 무조건 그때 머릿속에 밀면밖에 밀면 먹어야지. 그냥 돼지국밥 먹어봤어. 근데 그냥 서울에서 밀면 시켜먹어도 되고 가게 가서도 먹어봤는데 그냥 맛은 있는데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진 않다. 밀면의 유래가 왜 부산에서 이렇게 밀면이 나왔냐면 전쟁터에 피난민들이 와서 네. 옛날 이제 그 냉면 할 줄 아시는 분들이 냉면 먹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메밀이 있어야 되잖아. 메밀 어디서 구해? 그러니까 밀가루로 소면 이런 걸로 그래서 이제 밀면이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냉면 이런 쪽에서 왔다고 봤을 때 나는 먹어봤을 때 오 맛있다. 근데 내가 이걸 먹으러 부산까지 가진 않겠다라는 생각이었어. 그럼 이거는 밀면. 아니 가자미 식혜로 가야죠 그러면. 아 그렇지 가자미로 가야죠. 네. 롤모델인가요? 네. 약간 생각을 좀. 네, 네. 너무 바보 같은가요? 네. 여기까지는 안 갈게요. 네. 가자미. 네. 오징어 순대는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 오징어 순대 좋아해요. 저는 꽤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는 오징어 통찜도 좋아해.
오징어 통집 제 상도동에 잘하는 데 있거든요. 아 그래? 네. 옛날에 내가 완전 좋은 술안주거든 그거. 내가 예전에 그 민준 형이랑 챔준 형이랑 그 형도 그 부근에 이제 살아서 거기다 한번 가자 가자 하다 못 갔어요. 근데 저는 다른 친구랑 갔거든요. 맛있잖아. 물회 오징어 물회를 같이 해요. 오징어 물회도 하고 오징어 그 통집. 통집. 아 진짜 맛있어. 내장이 진짜 고소하거든. 진짜 맛있어. 근데 저 신당동 떡볶이 그 골목이 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맞아. 24시간이잖아. 뭐 요즘 모르겠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저기가 반 라이브 카페예요. 밤에 가면 그 7080 가수분들이 노래도 부르고. 요즘도 그래요? 그래? 요즘 모르겠어. 옛날에. 요즘은 안 해. 안 하나? 요즘 안 하는 것 같던데. 난 되게 옛날이었어. 하는 데 있을지도 모르겠다. 자. 저는 제가 기본적으로 떡볶이를 선호하지 않는 거를 감안하고 봤을 때도 나는 신당동 떡볶이촌의 떡볶이가 그렇게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와 마음이 똑같습니다. 아, 네. 금디야. 네. 네, 이거죠. 네. 금다. 아, 이렇게 일부러 하니까 그 맛이 안 나네. 아까 그게 찐이었다. 아, 그렇구나. 네. 아, 일부러 하는 게 아니야. 또 하나 배워갑니다, 제가. 네. 근데 정말, 나도 그래. 근데 나 속초 가서 먹어본 적 있거든? 그냥 맛있게 먹은 기억이 나요. 그렇지. 근데 신단호 떡볶이는 요즘 또 이것도 있어. 사실 신단호 떡볶이 억울한 게 여기저기 떡볶이 집이 정말 별의별 변주를 준 떡볶이 집들이 너무 많아. 그 국물 떡볶이가 로제니 뭐니 막 이런. 저는 출발한 건 맞는데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중학생 때 그 전주 이제 객사 시내 신당 떡볶이 집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맛있었어. 맛있어? 보니까. 그래서 내 나이 또래 애들은 다 갔구나. 약간 성지였어. 시내에서 떡볶이 먹는다? 무조건 거기.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뭐 음식을 먹을 때 좋아. 맛있는 거 좋아. 뭐 이렇게 뭐 별미야? 특산품이야? 근데 딱 가서 먹는데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정신없이 먹는 거 있잖아. 부산스러운데 별로 안 좋아. 안 좋아한다. 저 신당동 떡볶이도 정신없어. 정신없어요. 되게 부산스럽잖아. 엄청 사람 많고 막 짜장 떡볶이 주세요 뭐 하고 막 그 저기서 또 술 마시고 싸워. 술도 많이 마시거든. 정신없어져. 그래서 나는 별로 여기서 아 여기서 떡볶이 이렇게 정신없이 먹어야 되나 이 생각이 들었긴 했었어요. 난 그리고 근데 떡볶이... 데이트할 때 그냥 아, 그 맛이야. 떡볶이 간다 이렇게 그래. 가는 거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떡볶이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즉석 떡볶이와 일반 떡볶이가 있다면 전 일반 떡볶이를 조금 더 좋아해. 나도 네. 좀 더 꾸덕한. 근데 나 오징어 순대. 나도 오징어 순대. 아 그리고 저는 그 신당동 그 어렸을 때 먹은 거 그래서 서울 가서 먹어봤거든요. 똑같이 난 전주가 더 맛있었어. 아, 그래 오히려 그 정도야. 야 이거 전주 비빔밥 나왔다. 얘기 좀 해주세요. 그냥 김밥 천국 가서 드시는 게. 그 정도로? 저는 그렇게 로컬이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나는 전주... 비빔밥 네. 비빔밥 유명한 데 가서 전주 가서 먹은 적 있거든요. 어디요? 아니 맛있긴 해. 뭐 그런 데 같아. 세 글자 무슨 맛있긴 한데 씨발 와 비빔밥 이렇게 비벼서 이런 맛이라고? 그런 거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전주 사람들 전주에서 왔다고 오 비빔밥 많이 드시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주 사람 중에 비빔밥 그런 데 가서 먹은 사람 또 없어요. 비싼 데 가면 은근히 비싸게 팔아줘. 비싸 저거 만 원 넘어. 아니, 나는 오히려 나도 그런 데 가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비빔밥보다 되게 정갈하게 반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 그런 게 이런 게 재밌다. 그냥, 거기에 모주 요 정도가 맛이었지. 비빔밥은 평 비빔밥이랑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다. 전주 가시면 비빔밥을 그래도 좀 유명한 집에서 먹어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저는 물론 비빔밥 그 업주분들께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매력을 못 느꼈고 차라리 백반집이나 아니면은 그냥 콩나물국밥이지. 콩나물국밥 인정. 저는 콩나물국밥은 되게 맛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백반집은 진짜 그 5천원 6천원 내면은 막 반찬 쫙 깔리고 그 찌개 막 그래. 나오고 이런 게 아니면 술 좋아하시면 그냥 막걸리 드십시오. 막걸리 한상 이런 거. 막걸리 그런 건 오히려 메리트가 있잖아. 그때 가지 않았어요? 난 너무 그 식당이 재밌더라고. 네, 좋아요. 그 주전자별로 안주도 계속 달라. 그래. 그런 느낌이 좋지. 나 그거 남냐 거기? 남으니까 하지 않을까요? 거기 엄청 커졌어요. 아 진짜? 나 어렸을 때는 진짜 조만했거든. 그래. 근데 이게 입소문 확 타니까 관광객들이 서신동이 아니 그걸 좋아할 수밖에 없어. 맛있어? 근데 좋아? 스타일이 달라. 서신동은 큰 안주가 두세 개씩 빵빵 나오는 거고 삼천동은 짜잘한 거 많이 메인 있고 짜잘한 거 쫙 깔리는. 근데 저는 스타일네. 저는 그래. 후자를 더 좋아해서 후자를 좀 많이 갔어. 아, 난 거기서 막걸리 먹고 싶다. 좋지. 그리고 전주에 뭐 그 가맥집? 가맥. 나 그런 데도 가보고 싶은데 그런 데 한 번도 안 가. 나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는 가맥 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1차에 뭐 밥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하고 2차 가맥집 가가지고 뭐 참치전 이런 거 시켜가지고 맥주 먹는 게 되게 일상화된 루트였거든요. 난 그래서 서울에 가는데 가맥집이 없는 거야. 난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가맥이 전주 거더만. 전주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이제 조금 죽었는데 얼마 한 불과 몇 년 정도에 가맥 유행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서울에 을지로 이런 쪽에. 난 그 가맥도 고정님 따라갔다가 아 진짜? 그 밑에 촬영하러 갔는데 전라도 쪽에 가서 먹었는데 와 괜찮아요. 괜찮아 분위기 좋더라고.
고정훈 형님이 속주를 하거든요. 아, 기타 속주가 아니라 이걸로 속주를 때려. 네. 그거 따라가다가 아니 본인 드리블하듯이 술을 드셔. 근데 다음날 해장도 런닝머신으로 해, 그 사람은. 아, 그래? 대단한 체력을 가지신 분이죠. 난 그 다음날 머리 아파 뒤지는 줄 알았어요. 맥주를 요만한 맥주 있잖아. 그거를 두 박스를 진짜 순식간에 마시더라고. 두 짝. 어, 두 짝을. 짜게 주더라. 맞아, 짜게. 어, 짜게 주더라고. 그게 약간 감성, 갬성이야. 근데 나는 이게, 아, 여기 느낌이 있어서 좋다. 네.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 술 먹을 때, 이모 여기 짝 하나 주세요. 그러면 짝 갖다 줘. 그래. 맥주 이렇게 꽂아놓으면서 먹는 거예요. 난 개인적으로 술집은 맛도 맛있지만 감성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 생각해요. 네. 전일 가고 이런데 황태 드셔보시면 진짜 나는 거기만큼 마시는 황태를 아직도 사실 전주가 많이 있어요. 그런. 네. 왜냐면 전주 옛날 잘 나가던 곳이잖아요. 네. 개국지. 골랐다고? 어, 나는 근데 비빔밥입니다. 네? 왜냐면 개국지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개국지 맛있어요. 뭐야? 그냥 게탕이에요? 아, 둘 다 안 먹어봤잖아요. 그럼 개국지를 고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건 맞아요. 네. 논리적인 얘기입니다. 네. 근데 개국지 진짜 맛있습니다. 개국지는 왜냐면 서울에서는 일단 별로 하는 곳이 없고. 난 처음 들어봤어. 저게 갯찌개의 변형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된장찌개에도. 게 한 마리가 들어가면 아 깊이가 그 맛 자체가 완전 다른 음식이 됩니다. 라면 라면도 그래 맞아. 깊은 풍미가 나오기 시작하잖아. 게 네. 정말 특이한 진짜 네. 확 향이 좋아지잖아. 약간 게 바지락 이런 게 들어가면 되게 감칠맛이 살아나죠. 저는 이거 개국지 맛있더라고. 개국지가 별미 안 먹어봤지만 개국지로. 나는 안동 가서 안동 찜닭을 먹어본 적은 없어. 저는 먹어봤어요. 어때? 서울에 있는 찜닭이랑 많이 달라?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똑같아. 똑같아. 아, 그 아까 그 우리가 뭔 얘기했더라? 족발. 좀 비슷하지 않나? 근데 저는 이 소신발언 하나 하자면 저 과메기를 제가 먹는데 엄청 즐겨 먹진 못해서 어제도 주원 형이랑 뭐 이 얘기가 나와서 형일 형이 뭐 얘기하다가 아 포항 남자 또 김형이. 그렇잖아. 그 내가 과메기를 한 10점 정도까지 먹어. 아. 그 이상 가면 좀 많이 못 먹겠더라고. 근데 그렇게 먹게 된 계기가 그 전에 과메기집에 가서 애들이 먹고 그래 같이 가서 먹는데 너무 비려서 못 먹겠는 거야. 근데 한번 자기 친척이 포항에 있는데 그걸 올려준 적이 있어요. 김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먹게 맛있더라. 달라. 그래서 달라. 아 이게 저기 가서 먹으면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 나도 그래서 과메기. 과메기 포항 과메기는 먹으면 그 비릿한 맛이 뭔지 알아요. 근데 나는 비릿한 거 되게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과메기하고 왜 옆에 이런 좀 있어야 돼. 비릿함을 없애주는 것들이 왜 돼. 있겠어. 맞아. 이게 뭐야 쪽파 뭐 마늘 뭐 이렇게 이런 거 고추 김 물미역 이렇게 해서 먹잖아. 그래서 딱 그 비릿함을 좀 잡아주는 걸 같이 먹고 하면 나름의 고소함도 있고 맞아요. 기름지고 괜찮아요. 별미로 소주 한잔 소주 안주로 약간 이게 대중적인 거는 당연히 안 된다 쪽인데 진짜 특선 음식으로 뭔가 좀 더 특별하고 이런 거려면 저도 약간 그런 식으로 먹었거든요. 어렸을 때 회집에서 과메기를 한점 먹어봤는데 너무 비려서 못 먹다가 그 이민석 코치님한테 보내줬어. 그 포항에서 그래. 그래서 그걸 이제 같이 먹자고 해가지고 먹었는데 근데 그거는 괜찮아. 주원이 얘기했죠. 저런 고추 그 옆에 저 뭐야 파예요? 저기는 파네. 예, 네, 그리고 뭐 마늘, 그리고 이제 미역 이런 거 있잖아. 마늘 쪽 나오는 데도 있어. 그런 게 왜 있는지 과메기 먹으면 바로 알아요. 그래. 저거 같이 먹어야 맛있어. 근데 그게 서울 등지에서 파는 거랑 올려서 먹는 거랑 나는 맛이 달랐어. 과메기. 나는 과메기 쪽이 조금 더. 왕갈비 통닭이 진짜 있는 거야? 네, 있어. 진짜 수원 가면 팔잖아요. 근데 그게 그 영화 전에도 있었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 수원에 왕갈비 통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뭐냐 그 극한 직업이다. 영화에서 보면은 그분이 아니야 통닭 집을 하는데 아닌가? 아니야. 아니다 이거 내가 잘못 영화 말했다. 이후에 유행한 걸 그래. 거야. 수원은 갈비야. 그래. 아 그 갈비 베이스로 그래. 저게 적응시킨 그래. 거다. 맞다.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아 내가 거꾸로 생각. 근데 몰라요. 진짜 있었는지 나는 수원 사람이 아니고 모르겠는데 나는 없는 걸로 알아. 나도. 전 잘 몰라요. 갈비가 유명해. 뭐 갑오정 이런 데가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데. 아 갑오정 맞아. 근데 그 사가정? 아, 사가정은 그거 이름이구나. 가보정 거기 되게 유명한 고깃집 아니에요? 맞아, 엄청 유명한 고깃집이야. 되게 비싸던데. 비싸. 근데, 저거는 로컬 음식이 아니지 않아? 영화로 만들어지는 그치, 음식 아니야? 그치, 그치. 아니, 그러면은 저거를 통닭이라고 수원에... 생각하지 말고, 왕갈비라 생각하면요? 그러면은 다르지. 아, 그래? 그럼 달라지지. 왜냐면 수원 갈비는 유명하니까. 마치 포천 이동갈비처럼.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왕갈비 통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저 특제 소스 같은 거잖아요, 저게. 그 수원에서만 딱 먹을 수 있는 담양 떡갈비는 저는 그냥 그랬어요. 그냥 떡갈비 맛이었어요. 제가 이 떡갈비를 유명한 데가 있다고 그러길래 한번 가서 먹어봤습니다. 가서 먹어봤는데 저는 그 레토르트로 나오는 떡갈비는 사실 잘 안 먹어요. 주원 형은 케첩 찍어서 밥반찬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이지만 나도 좋아해. 나는 이걸 굳이? 근데 여기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갔어. 좀 다르더라고. 실제로 고기를 다져서 고기가 씹히는 맛이 나. 근데 저기 비싸. 깜짝 놀랐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 먹은 다음에 그 이제 얘기하기를 재방문 의사는 없다. 내가 생각한 건 그거였어. 그 전주 한옥마을 가서도 떡갈비 드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 떡갈비도 그렇게 추천을 안 하는 게 나는 내가 모르겠어. 입맛이 사실 제가 그렇게 고급진 입맛이 아니라 넌 촌스러워. 입맛은 촌스럽긴 해. 넌 좀 그래. 틀보다 낫지 않을까요? 틀이 아니죠. 모든 음식을 다 먹는 거죠. 고급스러워. 존나 틀이지. 진짜 말을 못하겠다 진짜. 말을 마세요. 맨날 과자 부스러기나 먹었던 애하고는 말 못하겠다. 핫도그 이런 거 막. 우리 집안 또 비하하냐? 아니 왜 뭘 비하해? 정말 전한다? 아니 내가 뭘 비하해? 어머님이 좋은 거 많이 해 주셨겠지. 근데 네가 안 쳐먹은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런 뜻이었어. 아니, 사실은 안 해줬을 수도 있어요. 자, 너는 아니, 죄송합니다. 너는 제가 좀 심했네요. 아니, 당신은. 이건 저는 왕갈비 통닭. 왕갈비 통닭 없는 거야. 그래서 담양 떡갈비. 나는 담양 그래도 그래? 담양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 이거는 내가 아는 기준에는 없어. 맞아. 근데 갈비였다면 이쪽으로 간다. 아 그럼 갈만하지. 아 벌교 꼬막 정식. 저는 홍어를 잘 먹습니다. 먹어? 저는 잘 먹어요. 나 홍어 삼합도 먹어. 아니 심지어는 그 돼지고기 없이도 먹어요. 근데 저것도 한계가 있어. 마냥저냥 먹을 순 없어. 근데 저 벌교꼬막 죽입니다. 맛있지. 그냥 기가 막힙니다. 그냥 밥도둑에다가 순두둑에다가 엄나 맛있어. 진짜 맛있어. 무침에 뭐 튀김에 다 맛있지. 전에 저거 그 까는 거 주잖아. 그치. 그 클립 벤치 같은 거 그거 까면 맛있지. 어우 난 피꼬막도 맛있어. 시골고기 피 있잖아 막. 이걸로 가야겠네. 어렵지 않습니다. 벌교야. 홍어는 못 먹겠더라고. 나도 못 먹어. 지금 못 먹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심포닭강 저거 먹어봤나요? 나 먹어봤어. 저 달라요? 나는 그게 헷갈려. 아 그래 맛있습니다. 아니 뭐 맛은 있는데 네. 다른 데서 되게 오래 닦는데... 생각한 거 치고 그래. 맛있습니다가 다예요? 네. 뭐 설명이 있어야 되나? 왜냐면 사자마자 먹어서 더 맛있게 느꼈는지 모르겠으나 근데 내가 알기로 만석 닭강정 이런 데 있잖아. 속초 그런데 근데 닭강정은 좀 식어서 먹는 게 더 맛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던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모든 음식은 식어서 더 맛있는 음식. 아니야 근데 닭강정은 식어도 먹을만한데. 그래 이거야 먹을만하죠. 먹을만한데 저는 심포 닭강정 생각하면 뭐 어떤 사람들은 별거 없어. 다른 닭강정 많아. 요즘 닭강정 파는 데도 많으니까. 많지. 닭이라는 그 사실 그 식재료가 그렇게 크게 막 뭔가 벗어나는 식재료가 아니에요. 평타 이상 친단 말이야 닭이라는 식재료가. 근데 저 심포닭강정은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그래서 맛있는 축에 끼지 않나? 아니 형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나는 나 못 먹어봤어. 아 그래? 왜냐하면 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기회가 되면 먹겠지. 근데 닭강정을 굳이 내가 뭐 부천에 살아서 인천이 먼 데는 아니지만. 거기까지 가서 먹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일반 어디서 닭강정 파는 것보다는 맛있다 괜찮아요. 저는 나주곰탕 하얀 집에서 곰탕을 먹겠어서 나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아 저도 아 존나 저도 진짜 개 좋아합니다. 개 맛있습니다. 난 나주곰탕 너무 좋아해요. 진짜 어제 나주곰탕 곰탕 런 네. 나주곰탕이었어. 곰탕 예. 그래 게임 만들어야 되는 거 쿠키랑 말고 곰탕 런 곰탕 이렇게 먹으면서 가는 거지. 나주곰탕 애저찜 드셔보셨나요? 그 애기 돼지 새끼 돼지. 맛있나요? 맛있어요. 아 진짜? 아주 연하고 맛있어요. 아 그러니까 약간 수육 느낌으로. 전북 진안이야 저게? 근데 저는 저기 가서 먹어본 적은 없고요. 저기가 특산물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애저찜은 제가 다른 한식집에 가서 먹은 적이 있었는데 저 그 포천 이동갈비가 특징이 좀 작아요. 갈비대가 큰 게 아니야. 그럼 좀 먹어. 저건 매력이 뭐예요 그러면? 내 말이 그 말이야. 나는 저기가 가서 먹어봐도 이게 왜 그렇게 유명한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었어 사실. 갈비가 맛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맛있죠.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 딱 그거야. 저게 아주 독특한 갈비다의 느낌이 아니야. 이 동이 저 동네거든. 포천이면 이 동이야. 비싼 게 되게 비싸요. 비싸요. 네 맞아요. 애저찜 비싸요? 비싸요. 비싸겠지. 비싸요.
난 애절찜을 안 먹어봐서. 이동갈비는 난 좋아해. 근데 다른 갈비도 좋아해. 그래. 그리고 다른 갈비가 특이점을 못 잘 찾겠어. 모르겠어. 근데 애저찜은 저것도 돼지고기니까 들어가면 그냥 녹아서 없어지는 느낌의 어떤 식감을 가지고 있어. 아니 나는 지금 약간 살짝 충격인 게 저희 우리 선산이 있는데요. 아 그래? 엄청 가까워. 그렇구나. 정도면. 근데 나는 저기가 특산물인지 몰랐어. 네, 근데 전라북도 진안이 애저찜이 명물이었구나. 저 방금 알았어요. 저는 포천 이동갈비의 아주 메리트를 못 느끼기 때문에 지난 가서 먹어본 적은 없지만 애저찜으로 하겠습니다. 네, 애저찜 가시죠. 나도 애저찜. 이건 우리 거의 비슷하다. 네. 그래 내가 말했잖아. 아 저 그거 저거 먹어봤는데 갓김치 저거 좀 맛있습니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갓김치는 저기 여수에서 저기 땅끝마을 해남 이런 데서 인정이야. 갖고 와야 거기서 팔자. 거기서도 택배를 막 보내고 그러잖아. 근데 여수가 달라. 원조는 맞아요. 그 지형에서 맞아요. 해풍 맞고 탄 그 가수로 만들어야 돼. 에이. 그 진주냉면이 이제 차이가 뭐예요? 냉면계의 어떤 그 올스타전이라고 보면 돼요. 아 그래? 그러니까 올스타전이 형 재밌나요? 아니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진주냉면 유명한 몇몇 개 식당이 있어요. 두 군데를 가봤는데 과하다. 맛이나 그 모든 것이 되게 버라이어티해. 올라가 있는 고명, 면, 육수가 다 막 약 막 저요 저요 막 이러면서 외치는 느낌이라 먹으면서 헤비하다. 왜냐하면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 나는 평양냉면을 좋아해. 그러면 고기 육수 맛을 막 느끼면서 메밀향 정도로 느끼는 걸 좋아하는데 저기는 정말 버라이어티합니다. 근데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은 평양냉면 밋밋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 그거보단 이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갓김치가 훨씬 더 메리트 있다. 나도. 막 여기 전도 올라가 있고 그래. 아 그래? 전 썰어갖고 막 올라가 있고 그래. 갓김치 맛있어요. 그 여수 돌산대교 그 돌산대교가 있어? 그래서 돌산대교에서 그래서 돌산 갓김치예요. 돌산대교 옆에 이제 포차 이렇게 쫙 있어서 이제 거기서. 아 좋지. 아 풍천장어 아 맞아 풍천장어는 고창 저쪽이 맞죠? 나는 풍천에서 장어를 먹어본 적이 없어. 저도요. 아니지 전부 고창에서 장어를 먹어본 적. 저는 장어는 보통 뭐 서울에서 먹거나 아니면 임진강 가서 먹거든요. 근데 그건 맛있어요. 근데 저 초당순두부가 그 강원도 가는 길에 먹으면 저 솔직히 맛있습니다. 맛있거든요 진짜. 넌 또 두부도 좋아하니까. 아니, 근데 저게 적 없어. 별거 안 준다? 저러게 끝이야. 아니면 어떤 거는 그 형태도 막 이렇게 막 뭉그러져 있어. 하다가 간장띡 줘요. 뭐야? 먹으면 어우 맛있다. 너무 고소하고 그런 맛이 있어서 내가 여기 고창 가서 장어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저는 어릴 때 고창에 살았었습니다. 아 그래? 전 아까 진안에도 살았었고 거기 또 선산 있는 데니까. 네, 고창에도 살았었고 이게 특별한 그게 있나요? 그리고 전주 가면은 풍천 장어집이 졸라 많아. 아, 많아? 왜냐면 가까워. 고창이랑 그게 안 멀어요. 그래가지고 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냥 내가 어릴 때부터 먹은 장어는 항상 풍천 장어였어. 그랬겠네. 네. 근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죠. 똑같아. 장어 다 맛있어. 참 맛있지. 네. 근데 이 그 전라북도에도 화심이라는 데가 그 순두부로 좀 유명해요. 화심 순두부가 좀 유명한데 저는 강원 저 강릉에서 그때 우리 나 언제야 챔피언십 가기 전에 강릉에서 한 달 훈련하고 갔잖아요. 그때 이제 초당 순두부 먹었었거든요. 이제 감독님이 막 또 그런 막 짬뽕 순두부 이런 거 먹고 그래가지고 저 솔직히 맛있었어. 저 맛있어. 나 솔직히 좀 맛있었어. 서울에서 두부집에서 먹는 두부랑 느낌이 약간 달라. 그래서 저기 가서 뭐 왜냐면 우리가 이걸 하는 게 결국에는 그 지역에 특정한 어떤 맛이 있냐의 느낌이라면. 나는 못 먹어봤지만 여기는 내 느낌이랑 많이 달랐어요. 근데 풍천장어도 솔직히 말하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데 나는 딱 먹어보고 맨날 화심순두부에서 순두부 먹다가 저 초당순두부를 강릉 가서 먹어봤는데 오 이건 좀 다르네? 그래. 이 느낌이 있었어요. 더 고소한 느낌. 덕연이 얘기에 따라야 되겠네 그러면. 또 가서 먹어보기 둘 다 먹어봤으니 저는 초당순두부 가겠습니다. 순두부 가시죠. 장어는 사실 뭐 다 맛있죠. 빨간 오뎅은 저 양념이 뭐야? 매운 건 것 같은데. 그냥 매운 그냥 저거 오뎅이지. 부산이 원조 아니었어? 저기 제천이 원조구나. 빨간 오뎅이 중국 제천이구나. 그 부산은 약간 가래떡. 물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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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떡 은근 맛있는데. 그렇지. 강정장 젓갈백반? 아 이거는 그러면은 젓갈이 저렇게 종류별로 쫙 나오는 건가 나는 보네. 이게 논산 말고 남도 한정식 가면 저렇게 젓갈이 대여섯 가지도 열 가지씩 깔리거든요. 그거 굉장히 괜찮거든.
저는 젓갈로 하겠습니다. 난 젓갈을 젓갈 좋아하잖아요. 되게 좋아요. 나도 젓갈을 좋아해. 네. 저는 젓갈 조금 잘 못 먹지. 아니 저 먹어요. 먹는데 한 정도 있는 거 아니야? 몇 개만? 저는 근데 의외로 나는 명란젓을 잘 못 먹겠어. 난 명란젓 형 환장해. 난 명란젓은 전 전문가입니다. 딱 한 점 먹고 아 이거는 아 별로다, 별로다 맛있다 이거 너무 바로 와요. 왜냐면 맛 없는 데는 어떤 맛이 나냐면 써. 아 그래. 끝맛도 쓰고 근데 명란 괜찮은 거 진짜 딴 거 안 하고 밥 이런 것도 다 좋은데 구워만 먹으면 그거 이걸로 뒤지거든. 난 그래서 명란젓을 나는 우리 엄마가 올 때마다 명란젓을 너무 많이 싸와. 형 좋아하니까. 근데 알겠는데 근데 얼려놔요. 어머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너무 살쪄. 아, 명란. 왜냐면 저거 있으면 밥도 많이 먹게 되고. 너무 짜고 짭짤하니까. 옛날 같았으면 10년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먹었겠거든. 근데 뭐 나 다이어트 때문이 아니고 먹다 보면 아 나 이거 맨날 나 맨날 명란젓만 먹는 거야. 진짜. 한 끼도 안 빼놓고 집에서 밥 먹으면 저 한 덩이를 딱 뜯어서 가위로 딱딱딱 잘라 참기름 쫙 뿌리고 그래 몇 끼 먹으니까 뭐 아무 생각해도 내가 너무 필요 이상의 나트륨을 먹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느낌이 저절로 들어가지고 안 먹거든요. 자제해서 먹거든. 그 정도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갈치 속젖서부터 별의별 젓갈들이. 난 낙지젓도 좋아하고. 낙지젓도 맛있고. 아 낙지젓도 좋지. 너무 좋지. 낙지젓도 솔직히 창란젓 그냥 밥만 있어도 끝이야. 그래. 젓갈로 가시죠 이거는. 조개젓 맛있어. 젓은 다 좋아. 아 그럼 완전 좋지. 닭갈비가 이 닭갈비 말고 숯불 닭갈비 좀 제발. 그래. 아, 나는 저 닭갈비가 더 좋아. 저희 춘천 지역에서 닭갈비를 한 두세 번 먹어봤거든요. 먹을 때마다 맛있었습니다. 전 괜찮았어요. 황남빵 뭔지는 알겠는데 난 저 빵이 빵이라는 그 분야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데와 그렇게 되게 다른가? 저거 빵 아니야. 팥이야. 팥에 빵을 살짝 발라놓은 거야. 그래서 난 그걸 잘 모르겠어. 나 황남빵 좋아하나요? 저 뭐 황덕현이니까 좋아하겠지. 황남빵 황덕현이요? 응. 같은 황씨잖아. 이런 건 좀 안 배우겠습니다. 너 배우라고 하는 거 아니야?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 하지마. 그래서 필터를 계속 걸고 있어요. 네. 황남빵 저 그때 경주 전주훈련 갔을 때 소집 갔을 때 그 경주 시장님인가가 이만큼 사먹었어. 저 선물 많이 하잖아. 근데 저 달잖아요. 달지. 선수도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나는 엄청 따끈따끈할 때도 먹어봤고 좀 식었을 때도 먹어봤거든요. 하, 나는 그냥 맛있어. 그냥 우유랑 먹거나 이런 간식 이런 건데 나는 숯불 닭갈비라는 걸 전제 깔고 닭갈비로 갑니다. 아니 그냥 닭갈비니까 다 종류가 포함이 돼야 되죠. 닭갈비 좋아. 전 이거 언양불고기. 아 언양 저게 그 울산 쪽이에요? 그 있죠. 네. 언양불고기, 광양불고기, 서울불고기 우리나라 불고기 스타일이 다 다른데 제가 언양불고기를 고른 이유는 언양불고기가 맛있는 거 플러스 저 신림동 순대촌에 저 순대 당면순대지. 당면순대거든요. 아 안돼 그러면. 저게 그 이게 피순대잖아 순대는. 차라권이지. 난 그런 걸 떠나서 저 신림동 순대촌의 순대가 맛있어서 유명한 데가 아니야. 그럼 많아서? 존나 싸. 그리고 개 많이 줘서. 이제 주머니 사정이 좀 가벼운 뭐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술 한잔 하러 가기 좋은 데지. 아니 그러니까 당면 순대니까 싸겠지. 피순대는 비싸거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처음에 저기 애들끼리 갔어 어렸을 때 먹자마자 아 뭐야 이랬어. 맛이 없는 거야 난 내 기준에. 언양불고기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언양불고기도 저는 열심히 많이 먹었었고 이 신림동도 많이 갔었는데 신림동에 그 맛이 없다라는 종윤이 말한 이번에는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아 맛있어요? 저는 이 아까 뭐 술 먹을 때 분위기도 있잖아요. 아 네, 있죠. 그러고 있는데 저 순대 철판 볶음. 저 순대만 먹으면 진짜 맛 없어요. 근데 저 당면하고 야채하고 섞어가지고 저 가운데 있는 소스. 그래 그걸로 먹는 거야. 그거 먹으면 그리고 저거 저기 괜찮아. 저게 포인트는 내가 봤을 때 백순대거든요. 후추만 그래. 맞아. 그리고 저 소스가 존나 맛있대. 그래. 딱 찍어가지고 먹으니까. 난 그래서 나는 신림동 순대도 굉장히 맛있다고 봅니다. 아 생각보다 내가 얼마 전에 딱 저런 순대볶음을 먹었거든. 근데 되게 괜찮았어. 맛있어. 근데도 언양불고기가 더 낫지 않나. 난 언양불고기야. 언양불고기 맛있어요. 맛있어. 네. 광양불고기, 언양불고기. 난 서울식 불고기도 좋지만 저렇게 바싹 굽는 스타일의 불고기가 맛있어. 불고기는 그리고 또 둘이 비교했을 때 언양불고기가 훨씬 더 고급 음식이니까. 그래. 그 형 불고기맨이잖아. 네. 옥천냉면 안 먹어봤는데 나는 제주도에서 고기국수 처음 먹고 나서 와 생전 처음 먹어보는 그 국물 맛에다가 그 거기에 조합되어 있는 면의 맛이었거든. 되게 충격받으면서 먹은 기억이 납니다. 맛있어서? 맛있어서. 저 처음에 제주도 가서 고기국수 처음 먹었을 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에 내고 싶다. 너무 맛있는 거야. 저 돼지 육수에 그래. 면 쫄깃하고 그다음에 아, 조이 숭덩숭덩 썰어져 있는 저 돼지고기 수육 부드러운 수육 맛있더라고. 맛있어. 난 처음 먹고 나서 우와 뭐야 이렇게 맛있어. 내가 먹어 저걸 딱 느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드는 거야. 첫 번째 식사, 두 번째 해장, 세 번째 술안주. 다 돼. 다 돼. 그 네 번째 체인 프랜차이즈. 저는 고기국수를 내가 잘 못하는 집 가서 먹었나 봐. 나는 딱 처음 먹었을 때 그 느낌이 왜 이렇게 느끼하냐. 그럼 느끼해 있어. 이 생각 약간 느끼해. 기름기가 많아. 옥청냉면은 사진이 저에서 그런 거 되게 맛없게 생겼다. 저기 옥청냉면 그냥 냉면이에요 저게? 나는 여기는 약간 면이 그냥 그 물에 익사한 느낌인데 사진 자체는 나는 여기 이거는 옥천냉면은 어서 들었던 것 같아. 별다른 정보가 없어요. 내가 이거 임팩트 있게 못 느꼈던 것 같아. 이번엔 지원했는데 실패했나요? 지원한 적 없습니다. 네. 다 찾아보세요. 네. 네. 지원하지 않아요. 네. 고기국수 가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 내 친구가 물어봤다니까. 왜? 그 엊그저께 제가 이제 친구가 소고기 한번 먹자 막 이렇게 하길래 내가 그래 뭐 여기 근처에 있대 그랬더니 나는 그 박종윤 그 형님이 추천해준 집 가서 먹어보고 싶다. 딱딱딱 추천해줬거든요. 바로? 찾아보니까 존나 다 그냥 개 유명한 집이더라고. 괜찮은 데만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좀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네. 그 전에는 약간 지어낸 줄 알았어요. 뭘 지어냈냐 그 아니 그걸 야 어떻게 왜 지어냈냐 어떻게 지어냈냐 그거. 아니 약간 MSC를 많이 치는 줄 알았어요. 아 네. 이라고 할까 없지 않나요? 네? 맞아요. 아니 그걸 왜 지어내냐고. 내가 그래. 그러니까 MSC를 팍팍 치는 줄 알았지. 그렇습니다. 네. 과장. 벌교꼬박을 합니다. 벌교. 이거 나 그 벌교 별로 안 멀거든. 기차 타고 가면 금방이라. 아, 진짜 맛있어. 네. 아니 나 개국지를 안 먹어봤는데 개국지가 존나 맛있어 보여. 맛있어. 근데 나 먹어본 것 같아. 그냥 졸라 시원할 것 같아. 네. 되게 시원하고 근데 시원하면서 깊은 맛도 같이 있어. 소주 한 세 병 때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개쩔지. 네. 저거 근데 진짜 맛있어. 개국지 가겠어. 개국지 괜찮아. 개국지. 개국지 좀 맛있어. 안 먹어봤는데 어떤 맛이 날 것 같아. 갈비 대 갈비네. 전 닭갈비 갑니다. 저는 제가 꽤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닭갈비. 난 철판 좋아해. 부대찌개 가겠습니다. 저는 왜 부대찌개를 하냐. 저 식혜도 좋아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냥 부대찌개라는 음식이 난 너무 내 거야. 그 햄 소세지 있지. 햄 소세지 있지. 거기 국물 뜨끈한 국물 있지. 그냥 내 거야. 나는 그리고 그 소세지 햄살이 같이 뭐 5,000원이잖아요 추가. 저는 햄 빼고 소세지 살만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햄보다 소세지 살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근데 라면에다가 그냥 진짜 그 나는 비엔나 소세지 그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 비엔나 소세지 같은 느낌이 아니지. 그러니까 좀 큰 소세지 말하는 거야. 이렇게 숭숭 이게 약간 그렇지. 근데 그게 이제 거의 뭐 어떻게 잘라져서 나오지? 양키 소세지라고 그래. 막 그 존슨빌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오히려 나는 소세지보다 햄이 훨씬 더 햄도 괜찮아. 나는 근데 부대찌개는 이렇게 사오잖아? 그러면 이제 냄비에 이제 남잖아. 냉장고에 넣어놔. 다시 끓여 먹어도 맛있어. 오히려 오늘 살짝 구워가지고 그때가 양념이 더 잘 배이는 느낌. 원래 국은 다시 끓여 먹는 게 훨씬 맛있어. 저기 있는 이제 스타일 따라 다른데 고기 민찌가 들어가 있는 그렇지. 경우도 있고 맞아 맞아 맞아. 베이크드 빈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다 괜찮아요. 라면 사리. 네. 환장하죠. 부대찌개? 부대찌개. 고기국수 하겠습니다. 대게는 난 대게도 좋아하지만 고기국수 처음 먹었을 때 그건 아 이거는 제주도에서밖에 못 먹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이제는 뭐 서울에도 좀 있지만 그 대게를 잘 먹기가 어려워요. 고기국수로 가시죠. 아 나도 나중에 제주 가면 맛있는 데 가서 한번 먹어봐야겠다. 그래. 아 저 이 음식 자체를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가 지금 최고의 지역 그렇지. 지역 저, 근데 딱 저, 포항 과메기지. 그러니까 포항하면 과메기. 구룡포 과메기잖아. 그래. 과메기 하겠습니다. 저는 나도 포항 과메기 진짜 맛있긴 해요. 종윤이 형 이제 애젓찜 아니 나 나주곰탕. 왜냐면 진안에서 애젓찜을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거 자체는 맛있는데 나주곰탕은 서울에서 그냥 나주곰탕이라고 파는 거랑 달라요. 달라? 정말 맛있어요. 제가 조만간에 한번 집에 내려가서 진안 가서 애젓찜을 한번 먹어볼게요. 그래. 나주곰탕도 좀 싸와. 나주는 멀어요. 네, 저 광주랑 가까운데요. 나주곰탕 가시죠. 나도 나주곰탕 엄청 좋아해. 초당순두부 먹고 싶다. 안 먹어봤어. 진짜 맛있는데 이것도 너무 맛있거든. 돌사각. 와 이거 못 고르겠다. 갓김치 정말 싹 아름한 그 맛.
그 시원함이 완전 다른데. 그리고 딱 저 여수 가서 먹는 거. 나 어렸을 때 또 친척이 형이 여수 살아가지고. 아, 그래? 많이 갔거든. 저 여수에서 먹는 갓김치만의 그 맛이 있어요. 있어. 근데 순두부도 순두부대로 맛있는데. 저는 지역 특선.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저는 전남 여수에 돌산 갓김치로 가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경상도 쪽이 별로 없다네. 언양불고기. 언양불고기. 아니면 뭐 그런 거 있겠지. 돼, 그 대구의 뭐 국밥이라거나 막창. 막창이라거나 이런 거 좀 있을 거고. 있지. 저는 초당 순두부를 먹고는 싶지만 안 먹어봤기 때문에 갓김치라 겠어. 저도 갓김치. 갓김치야? 아, 맛있잖아. 진짜 맛있어. 개국지. 안 먹어보기 이렇게 곤란템인가? 아니 근데 존나 맛있을 것 같아. 나도 개국지. 개국지예요. 괜찮아. 아니 진짜로 괜찮아. 진짜 나 만약에 한 10년 전이었으면 개국지 개도 쳐다 안 받았어. 근데 내가 요즘에 그나마 좀 이제 해물을 좀 먹고 먹거든요. 그치. 30대 이후부터는. 근데 저 시원한 맛이 좀 궁금해. 안 먹어봤는데 왠지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아. 두 분이 상상하는 그 맛이에요. 그 어떤 거 개 들어갔을 때 그 시원한 그래, 국물 그래. 그 맛이야. 자 이거 저는 벌교 꼬. 벌교. 벌교입니다. 네. 이거 우승 후보야. 맞아 진짜 맛있어. 저 나주곰탕. 전 부대찌개. 부대찌개죠. 왜요? 저를 좀 설득을 해주세요. 아, 설득하고 싶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럼 네. 나주곰탕으로. 좋아. 네. 그거지. 네. 원래 뭐 하려고 했어? 좀 고민했어요. 일단 부대찌개가 의정부가 아니라도, 물론 의정부 그 오뎅식당이나 거기에서 먹는 부대찌개가 특이한 그게 있지만 비교적 전국에 어딜 가도 평타 이상의 맛을 자랑하는 음식이라고 봅니다. 맞아요. 근데 나주곰탕에 그 나주 가서 먹는 나주곰탕은 안에 들어있는 고기 건지서부터 다른 게 많아. 와! 오 이거 존나. 이거 어떡하냐? 저는 고기국수 하겠습니다. 아 임팩트가 엄청 센다. 존나 셌어요. 깜짝 놀랐어. 나도 그랬어. 고기국수. 진짜. 희한하다. 매일 먹으려면 못 먹을 것 같거든. 나는 매일도 먹을 수 있어. 아 그래? 내가 느끼한 거 좋아하잖아. 그 돼지고기 육수에 저 면이랑 이런 게 너무 맛있어. 매일 먹으면 못 먹을 것 같은데 딱 먹어서 와 왜 이렇게 맛있어? 이런 느낌이 확 들어서. 아 저도 고기국수. 고기국수야. 진짜 맛있어. 근데 그 그거 있잖아. 제 주변 지인의 전 여자친구가 이제 제주도 사람이었어요. 또 로컬 분들은 그렇게 고기국수를 먹지 않더라고. 아 그래? 전주 비빔밥 같은 느낌인가? 뭐 그런가 봐. 고기국수요. 네, 이건 고기국수입니다. 저. 개국지가 안 되는군요. 네. 왜냐면 이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섀도우 복싱으로 올라온 거야. 네, 네, 맞아요. 상상 속의 음식이야. 네. 고기국수. 고기국수 결승 진출. 저 벌교로 갑니다. 네. 와, 너. 나는 저거 너무 좋아해. 네, 진짜. 이거 진짜 맛있어. 뭘 해도 맛있잖아. 아니, 그리고 오죽하면은 저 꼬마 베이스의 체인점이 한때 그래, 유명했잖아. 엄청 유명이었어. 아, 그거 뭐였지 이름? 그게 아 그 연안해안? 아 연안식당. 연안식당이 연안식당. 어디서 그거 있냐면 그 발산에 되게 유명한 저 꼬막 비빔밥 집이 하나 있었어요. 아 이름이 뭐였지? 거기가 그 팝업 스토어를 막 열고 그랬어. 그 정도로 히트를 쳤어. 근데 뭐, 근데 나는 그게 그렇게 어렸을 때 꼬막 많이 해서 먹었었잖아. 양념장 발라 먹고. 저기 가서 먹어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야 훨씬 맛있네. 이게 꼬막이구나. 와. This is 꼬막. 신선하지 훨씬. 맞아. 더. 왜 벌교가 꼬막이 유명하지? 거기 그 많이 나오나 봐. 그거 때문에. 근데 갯벌이 있는 데는 많잖아요. 아 근데 거기서 많이 나오겠지. 엄진해. 엄진해. 엄진해 강릉이잖아. 아 그러니까 그게 당서에 알아. 그 발전한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엄청 히트를 쳤었단 알아, 말이야. 근데 엄진해 솔직히 개맛있어요. 그래 맛있단 말이야. 그 강원도에 있는 나 거기 엄청 갔다 왔거든. 맛있어. 예, 네, 진짜 맛있어요. 거기. 저 벌교 꼬막 가겠습니다. 저도 벌교요. 이거는 정말 정말 간발의 차이입니다.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순위가 엄청 높진 않을 것 같아. 아, 나도 그래. 왜냐하면 이거 내가 봤을 땐 벌교 가서 꼬막 정식을 안 드셔보신 분들도 많을 거야. 그래 맞아. 저게 벌교 꼬막죠. 근데 이제 보성. 가시죠. 벌교 꼬막 정식. 추면 형철이 되고 전국통을 해봐라. 갈 건가요? 아니요. 아 레전드 닭갈비가 진짜 나있다. 가자미식혜 먹어본 자만이 안다는 그 맛.
닭갈비. 아, 장어. 장어 되게 높네. 어. 이동갈비. 어, 그래. 어. 우리가 결승 올린 거 하나도 없네. 어, 그러네. 야, 우린 너무. 와, 없어. 이 정도로 없다고? 와. 제주 고기국수 있고. 아니, 꼴등이 뭐야, 꼴등? 비빔밥이 꼴등 아니에요? 이거는 아, 내가 보기엔 못 그래. 드셔보신 분들이 많아요. 돌산 갓김치도 이거는... 마찬가지야. 근데 갓김치도 좀 나이가 있어요. 아, 맞아. 그 아주 어, 나도 어렸을 때는 아싸 이러고 안 먹었던 것 같아. 아, 아. 고들백이나 이런 걸 나이를 좀 먹고 나서 먹었어. 고들백 너무 어, 맛있지. 어, 그런 게 있어. 그치. 나이에 따라서 다른 나이 게... 먹고 입맛 바뀌어요. 바뀌어. 입맛 바뀌더라고. 그리고 나, 폭이 절대, 넓어지고. 난 절대 안 바뀔 줄 알았거든. 희한하게 나도 모르게 막 찾게 되고. 맞아. 그렇게 되더라고. 저도 어렸을 때는 안 먹었어요. 그래. 그렇습니다. 네. 네.